하늘 별이 내려왔을까? 정말 곱기도 해라. 곱디고운 꽃 사랑스러워 가만히 널 보고 있으면 넌 내게 말하네. 너도 나처럼 이 땅의 별이 되어 곱게 빛나라고. 그래 나도 꽃이 될 테야. 촛불처럼 빛나는 어디에 있든지 곱게 피어날 때야. 곱게 피어날 때야. 아, 몇 번 틀렸네. 한 번 더 불러볼까요? 아, 이 노래 부를 때 종종 틀리기 쉬운 부분이 첫 번째 줄, 세 번째 마디. 어쩜 그리 곱게도 피나. 이지만 두 번째 줄 정말 곱기도 해라 로 불러야 합니다. 그 일부러 제가 정말을 강조해 보려고 음을 정말 곱기도 해라 이런 느낌을 주려고 너무 고와가지고 그런 일 첫 번째 줄과 다르게 음을 넣어봤죠. 한번 더 해봅시다. 이번에 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고 끝에 곱게 피어날 때야 이거 두 번에서 마치는데 두 번 안 하고 한 번 하고 나서 세 번째 줄 곱디고운 꽃 사랑스러워로 간 뒤에 끝까지 와서 두 번 부르고 그렇게 마칠게요. 그렇게 해봅시다. 세상 모든 꽃들은 어쩜 그리 곱게도 피나. 하늘 별이 내려왔을까? 정말 곱기도 해라. 곱디고운 꽃 사랑스러워 가만히 널 보고 있으며 내게 말하네. 너도 나처럼 이 땅의 별이 되어 곱게 빛나라고. 그래 나도 꽃이 될 테야. 별처럼 빛나는 꽃 내가 그 어디에 날 때야. 곱디고운 꽃 사랑스러워 가만히 널 보고 있으면 넌 내게 말하네. 너도 나처럼 이 땅의 별이 되어 곱게 빛나라고. 꽃이 될 때야. 별처럼 빛나는 꽃 내가 그 어디에 있든지 곱게 피어날 때야. 곱게 피어날 때야. 그럼 그 옆에 있는 강 건너 마을. 저녁 노을 사라진 강
제가 이 노래를 아주 어렸을 때 지어가지고 제에겐 고향 같은 노래입니다. 한번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매주 반주 하시나요? 매주 방송 하시나요? 하고 싶어요. 될 수 있으면 네, 일요일 오후 이 시간에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희망세상 선생님 오셨네. 아유 반갑습니다. 제가 안 뵌 지 오랜데 희망세상 어린이집 김현 원장님 잘 계시나 궁금하네. 박미라님, 화면이 흐립니다. 화면이 잘 보이면 좋을 텐데, 그죠? 좀 미안합니다.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제 노트북 기능이 썩 좋지가 않아서 카메라가 좋지가 않아서 이렇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스마트폰을 했으면 화면도 좋고 소리도 좋았을 텐데 노래가 좋네요. 아이가 제 얼굴을 보고 싶다고요. 안 보는 게 좋습니다. 참으로 그 목소리 너무 자극적이고 강한 소리와 음에 귀도 마음도 힘이 들었던 날들이었는데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종원 선생님 학교에서 아직도 일하셔 이 추운 겨울에 아이고 일요일에 잘 계시죠? 고맙습니다. 임숙자 선생님도 계시네. 고맙습니다. 이번엔 오늘은 제가 좀 잔잔한 노래를 불러볼까 해요. 그래서 이쪽 노래를 좀 몇 곡 해보겠습니다. 바로 뒤에 있는 그리운 친구. 이 노래는 멀리 떠나간 친구. 제가 예전에 그 대안학교 초기에 학교 에서 이제 이렇게 전학 간 친구가 생각이 나서 갈 때 그리워가지고 요새는 나이가 많이 됐겠네 잘 있겠죠. 그때 친구들 우리 아이들하고 전학 간 친구를 생각하며 같이 부르려고 지었던 노래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소리 즐겁던 그날들 언제 또 다시 올까 신혜진님, 아, 반갑습니다. 이상민님, 매주 하는 줄은 몰랐네요. 매주 안 했어요. 아, 얼마간 하다가 바빠서 안 하다가 아, 이제는 좀 자주 해야겠다 싶네요. 이렇게 반응이 좋을 줄 몰랐습니다. 9살 성여름 안녕, 반가워요. 노래 좋아요, 고마워요. 쌍쌍? 생생? 불어는 쌍쌍 같은데? 이렇게 노래를 배울 수 있다니, 이런 말씀 들으면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22번. 이것도 재밌네요. 신청곡 받아가며 하는 게. 하늘에서 내려온 아름다운 꽃, 이 땅 위에 곱게 곱게 내려와 사랑스런 꽃을 피워요. 세상 하나뿐인 너의 꽃을 영원히. 하늘에서 내려온 아름다운 꽃, 이 땅 위에 곱게 곱게 내려와 사랑스런 고운 꽃을 피워요. 세상 하나뿐인 너의 꽃을 영원히. 아, 또 67번 노래책 먼 길 가는 우리 밤노래. 야, 주인께서 유튜브 하신다니. 사실 유튜브 한다고 생각하기보단 제가 줌으로 해서 했더니 많은 분이 참여하진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얼마나 오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시도해봤더니 꼭 제법 오신 것 같아요. 제 노래책을 어디서 구하느냐고요? 통전몰이라고 통전몰 검색하시면 이 뭐가 하나 뜰 거예요. 거기를 접근하시면 될 거예요. 아, 이게 나오시네. 누가 말하셨네. 아, 황 선생님 말씀해 주셨네. 다인 선생님 안녕, 반가워요. 예. 자, 그럼 아까 누구였더라? 먼 길을 가는 우리. 이게 70몇 번인데. 75번. 아, 이거는 제가 반주를 피아노 반주는 너무 서툴어서 75번. 아, 이 노래는 피아노를 안 하면 안 되겠네. 기타는 너무 손이 아파. 잠깐만요.
이건 먼 길에 먼 길이 앞서 75번. 아, 먼 길이 앞서 이 노래를 엄청 좋아하는 대안학교가 있었는데 산울 어린이 학교. 요새도 요 사이도 부르나 모르겠어요. 꽤 오래 전에 갔을 때 아이들이 한 목소리로 이 노래를 얼마나 즐겁게 부르는지 그래서 정말 행복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생각이 나네요. 선생님들도 좋은 분들이었는데 정말 정말 그 마음 따뜻한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행복하게 지내면서 제 노래를 엄청 많이 부르더라고요.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먼 길을 가는 우리 어쩐지 두려워 어디로 가게 될지 또 무엇이 있을지 깊은 강이 놓여 있어도 높은 산이 앞에 있겠지 도저히 갈 수 없는 일이 있을지 몰라 그래도 가야겠어 이 길의 끝까지 내 마음 흔들릴 때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들 함께라면 외롭지 않으리 끝까지 함께 가길 나는 기도 드려요 깊은 강이 놓여 있어도 높은 산이 앞에 있어도 도저히 갈 수 없는 일이 막아선다 해 한 걸음 한 걸음씩 정성을 다하여 우리들 함께 가요 이 먼 길의 끝까지 이 먼 길의 끝까지 반주 가서 들러 미안합니다. 할이 어머니 오셨네. 성준이 외할머니께서 제 노래를 좋아하신다고요? 이야, 고맙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자, 주문 신청하신 곡을 또 찾아봅시다. 안 불렀 노래가. 밤노래, 78번 밤노래. 요즘 밤이 깊은데 부를 만한 노래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Thank you.
자기 끝없네. 고요한 이 밤이여 나를 데려가 주오. 별님들 계시는 곳 내가 왔던 그곳으로 밤바람을 살랑 불어 시원하고 마음 하늘을 나르네. 진짜 밤하늘 별들은 볼 때마다 신비롭고 아름다워요. 제가 이 노래를 지었던 장면이 생각납니다. 제천에 봉양면 공전리 그 운동장에서 올려다봤던 그 밤하늘 별들, 아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기억이 나네요. 아, 네. 절규 노래만 불렀는데 감성에만 오늘 보낸 시간이 너무 소중해요. 아, 고맙습니다. 83번 좋아요. 고맙습니다. 초대. 예. 자주 오세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 언제나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아까 또 호떡 253번 호떡. 이거 아까 우리 보파가 주문했었는데 253번 호떡. 하하, 제가 이거 우리 어머니 생각하면서 지어 노래인데 우리 어머니. 아이. 아이. 시장 가는데 시장어 귀에서 호떡을 파네. 노릇한 빛깔은 예술적이야. 고소한 냄새는 환상적이야. 나의 어머니 아줌마는 나를 보는데 열두 개 호떡도 나를 보는데 어머니 내 맘을 알고 계실지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그냥 가시네. 나의 어머니 그 뒤에 있는 노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노래. 아, 가장 귀한 노래란다. 가장 귀한 건 254번.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이게 흐리죠. 아쉽습니다. 그죠? 오늘의 마지막 곡.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일까? 꽃들일까? 맑은 햇살일까? 사랑하는 가족일까? 나의 꿈일까? 소박하게 사는 삶일까? 그 모두가 내게는 진정으로 소중해. 어느 하나 빠뜨릴 수 없는데 나의 작은 하루를 빛나게 하는 것을 내 마음에 고이 간직하리. 그런데도 하나만을 고르라 하면 나에게는 그 하나가 있지. 소중한 것 찾고 싶은 나의 이 마음, 마음을 잃지 않으리.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일까? 꽃들일까? 밝은 햇살일까? 사랑하는 가족일까? 나의 꿈일까? 소박하게 사는 삶일까? 그 모두가 내게는 진정으로 소중해. 오늘 하나 빠뜨릴 수 없는데 나의 작은 하루를 빛나게 하는 것을 내 마음에 고이 간직하니. 그런데도 하나만을 고르라 하며 나에게는 그 하나가 있지. 소중한 걸 알아가는 나의 이 마음, 이 마음을 잃지 않으리. 이 마음을 잃지 네, 소중한 내 마음. 이 마음이 어떤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더 새롭게 다가오죠. 네, 모쪼록 어려운 시절, 더군다나 추위까지 있어서 마음이 움츠러들기 쉽고, 그죠? 또 긴 동지, 지금 동지기간이죠. 어둠이 길어서 마음이 또 우울해질 수 있겠지만 그 마음을 잘 이겨내시고 외로움 속에서, 고독 속에서, 쓸쓸함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며 마음의 위로를 서로 주고받으며 새해를 맞이하는, 그러고 보니까 한 주 뒤는 새해가 되겠군요. 새해를 맞이하는 그 마음의 준비를 해봅시다. 모쪼록 오늘 노래가 힘이 되길 바라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뵐 수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 뭔가 조금 달라진 상황이 되면 좋겠네요. 악보도 잘 보이고 소리도 더 잘 들리는, 그럴 수 있길 바라면서 한 해 건강, 모쪼록 건강 유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많이 나누어 주시고, 예,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한 걸음 더 함께 나아갑시다. 안녕. 안녕.